야, 비둘기, 그래서 뭐해? 얼마나 있었나, 여기? 아픈 건가? 울지 않지? 얘가 근데 어디가 다쳐갖고 이런 것 같은데. 근데 여기 지금 내가 못 나가서 그런 것 같은데. 날개도 못하고 전혀. 여기서 굶어 죽어도. 근데 종이 뭐지? 비둘기는 아닌 것 같은데. 그래요? 예. 근데 여기 들어와봐야 여기 살 데가 없어서 여기 지금 막 닫혀있어갖고 나가야지. 여기 살면 씨또 죽는다 그냥. 그렇죠, 굶어 죽죠. 뭘 좀 먹었나? 그만 있어, 살려줄게. 근데 이 다친 거 이게 언제부터 들어갔던 거지? 아, 새해에 물 같은 거 좀 줘야 되나? 물이요? 아, 물 잡을까? 어, 먹는다, 먹는다. 오, 오, 탈진했네. 어, 이거 살았다, 살았다, 살았다. 어, 이거 눈 떴다. 야, 씨, 오늘 못 봤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. 아, 탈진했네, 탈진했네. 지렁이 같은 거 먹지 않을 거예요, 얘네들? 위에 옥상에 지렁이 있거든요? 네, 제가 지렁이를 좀. 그거 놔주면 날아가지 않겠지? 어. 뭐. 이제 좀 움직이려고 하네. 아, 생명의 은인이다. 놈아. 비둘기는 깡쪼거리도 좋아하고. 아, 그래요? 네. 비둘기는 그거 라면 같은 거, 과자 같은 거 좋아해. 카스테라 좋아, 카스테라. 네. 카스테라요? 근데 내가 봐서 영양분 이게 나을 것 같은데? 비둘기 라면 컵라면에 물 부어가지고 불려서 주면 엄청 잘 먹어요. 하긴 저기 토한 거 다 먹으니까 걔네들이. 네. 차 이게 나을 것 같은데, 쇠고기 같은 거. 저번에 고양이한테도 돈 많이 썼잖아. 네, 네. 아이고, 갑자기 또 고양이 살린 지 얼마 됐는데 또 비둘기가 저희 건물에 어떻게 해서 들어왔나 봐요. 며칠째 밥도 못 먹고 다친 건지 물 먹으니까 이제 막 좀 날개짓좀 하는데 강아지 뭐 이거 쇠고기 좀 먹이면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걸 좀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료 좀 먹어봐봐. 이걸 먹어보자. 자, 아, 오, 날개짓 한다. 야, 날개짓 한다. 오, 일어나려고 한다. 와. 잘 와서 일어나는 거 보여줘라. 우리 둘기야. 둘기, 일어나야 돼. 너 먹어야지 정신 차린다. 어, 한번 먹었어. 어, 먹는다. 그렇지, 먹어. 어, 먹는다. 어, 먹어. 고양이를 살리시다니 이제 비둘기 살리시네. 사람 성향이 그냥 지나치기가 좀 그렇더라고. 이게 죽어가고 그러는데 내비두면 죽잖아.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려고. 이런 친구가 다시 날아가는 그 모습 보면 그냥 되게 뿌듯할 것 같아. 그냥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한 거야. 살았으면 마음, 다시 훌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. 둘기야, 둘기. 둘기. 아휴, 죽었다. 아, 근데 얘를 내가 죽기 전에 만나 본 거네. 죽었어. 아까 발버둥 친 게 그 죽기 전에 그 눈물이면 둘기의 저기 뭐냐 임종을 내가 지켜봤다. 한 하루만 좀 일찍 왔어도 좀 살았을 텐데, 그지? 제가 보기에는 죽기 직전에 만난 것도 있고 주차장에 제가 오랫동안 아마 사람이 거기 며칠 동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음식과 물 아예 못 먹어서 거의 아사 직전에 저를 만난 것 같아요. 물 먹고 좀 기력은 차렸는데 뭐 이렇게 뭐 죽게 돼서 아쉬움은 좀 있지만 좀 하루라도 좀 빨리 알았으면 얘를 살릴 수 있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혀를 날아갈 수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친구를 제가 잘 좋은 곳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만 좀 일찍 알았어도 살았을 것 같은데 사람 손에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좋은 곳에 갔을 거로 믿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